커피 보면 막 그거 생각난다. 커피를 시켰는데 여기에 커피가 이렇게 차서 온 거야. 후하다 받고?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차서 온 거야. 여기 찰랑찰랑 이게 요 정도 찼나 봐. 그리고 어머 이게 뭐야?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커피가 요만큼 남아 있어. 전화를 해야지. 그거 내가 이렇게 봉다리 채로 마실 수는 없잖아. 이게 그랬다고 좀 바꿔달라고 오는 길에 터졌는가 그랬다고 하니까 나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래. 처음엔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배달 직원 쪽에 넘기는 거야. 어쨌건 그쪽에서 판 거고 배달 직원이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그쪽이 책임져야지. 왜 내가 배달 직원하고 쇼부를 봐야 되냐. 쇼부를 볼 거면 니네 둘이 봐라. 그리고 커피는 나한테 갖고 와라.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내래.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. 그치? 사진 찍어서 어디로 보내드릴까요? 리뷰에 올려드리면 되겠죠? 안 해. 뭘 노려온 것 같아. 리뷰에 올려드리면 되겠죠? 아니요, 저한테. 저는 제가 편한데 올리고 싶은데. 난 전에 한번 밥을 시켰는데 잘못 온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어머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.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맙잖아. 아니에요 그냥 이거 먹을게요 그랬지 뭐. 만약에 거기서 죄송해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뭐 아메리카노 2,000원인데 다음에 할 때 하나 더 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달 직원한테 토스를 하더니 둘이서 해결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하더니 어머 내 핸드폰 어딨어? 그 사진 다 찍어놓은 거 있는데. 뭘 진짜 좋다 너. 아니 근데 언니 커피를 한 잔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잔이 다 꽂혀 있잖아. 다른 거에도 그 커피가 찰랑찰랑 담아서 어쨌든 이건 내가 다 닦아야 돼 물에. 아니 그걸 이렇게 잡고 먹으면 끈적거리잖아. 시럽이 다 추가돼 있어갖고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닦는 것도 내 수고인데 내가 시켜갖고. 근데 그 한 잔 갖다 주면서 사진 찍어보내. 그 2,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내가 그거 한 잔 공짜로 받아 먹겠다고 거짓말 하겠냐. 맞아요. 말 중요하지. 먹어라 먹어라.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다. 누룽지 삼계탕인데 누룽지가 없는 거야. 누룽지를 추가하면 언니 3,000원이 추가가 되거든. 근데 누룽지 삼계탕에서 누룽지가 없어. 아 뱃돼지에 들었나 보다. 그 가위로 삼계탕 배로 갈랐는데 없어. 왔다 누룽지 어디 갔음? 그래갖고 구글을 쓰기다 엄마 거랑. 그럼 6,000원이야 언니. 6,000원이면 담배 한 갑에 라이터 하나에 맞아 젤리드도 한 봉지 사올 수 있는데 그거 전화했어. 전화했대 바빠갖고 깜빡했나 봐. 누룽지에 누룽지 삼계탕 누룽지 삼계탕 집에서 누룽지를 깜빡하셨다. 미친 거 아니야 어머. 누룽지 삼계탕 먹고 싶어서 저 한 건데 그랬어. 환불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. 그래요? 네, 3,000원씩 6,000원 환불해드릴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복날이라 바빠서 안 되고요 내일 해드릴게요. 혼났어. 말도 섞이실 거. 그냥 두 번 다시 안 먹고 말지. 근데 좋은 집도 많거든 사실. 정말 친절하고 정말 맛있고 친절할 집도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. 특히나 요즘 왜 이렇게 더 신경이 쓰냐면 코로나 시국에 사실 배달 시켜 먹는 것도 배달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전처럼 일할 때처럼 자주 못 시켜 먹거든. 한번 시켜 먹을 때 이제 큰맘 먹고 시켜 먹는 거라서 고르다 보면은 그래 먹던 집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더 맛있을까 싶어 갖고 이거 골라 먹잖아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애니야.